중국에서 불법 아기 밀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SNS에 아기를 팔겠다는 글이 올라오자 수백 명이 사겠다는 댓글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중국 초등학교에서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무장한 보안요원이 입회하에 하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6년간 자녀 4명을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에 충격을 줬던 부부. 2018년에 낳은 딸은 2만 5천위안, 우리 돈 480만 원 정도에 팔렸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팔렸습니다. 아이 유괴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11명의 어린이를 유괴한 여성에게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의 SNS인 샤오홍슈에서는 입양과 호적 판매, 출생증명서 매매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아기를 팔겠다는 사람이 글을 올리면 사겠다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중국 내에서 가짜 출생증명서 발급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0만 위안, 우리 돈 1,900만 원 정도면 일주일 만에 가짜 출생증명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매매는 불법 유괴나 입양 등 범죄와 연루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 가정에 입양되는 사례도 있지만 강제 노동이나 불법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아기를 밀수하다 적발된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납치 위험이 있다 보니 부모들 역시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앞에서는 무장한 보안요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하교가 이루어지는데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아이가 인계됩니다. 실제 이런 조치보다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